오빠. 어? 나도 발라줘. 오늘 내려갈 거야? 같이 갈까? 가자. 너무 떨리는데. 네. 네, 일. 제가요? 아, 제가 일어날까요? 긴장 좀 풀린 것 같아요. 갑자기요? 왜죠? 아니 원래 뽀뽀해서? 뭐 그런 것 같은데. 혹시 나이랑 어떻게 되는지? 21살이고 강릉에서 왔어요. 이름은 김지희. 저는 26살이고 이름은 현종우. 종우 오빠네요? 네. 안 할까요? 까면 되는 건가? 나는 이번 주에 본 이성 중 여자가 땡번째로 땡땡하다고 생각할 것이다. 첫 번째로 야할 거라고. 야할 거라고? 어디가? 뭐가? 제가 왜냐면 문신이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등에도 있는데. 아 진짜 등에? 여기 가슴 밑에도 있어요. 아 좀 이따 보시죠. 남자는 소개팅을 몇 번 했을 것이고 땡땡 때문에 애프터를 받았을 것이다.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요. 맞아. 애프터를 받았으면 그냥 착해서? 착해. 자상해서? 저는 소개팅 몇 번 했을 것 같아요? 그냥 친구들이랑 한두 번? 애프터 받았을 것 같아요? 난 받았을 것 같은데. 왜요? 야해서. 아니 근데 진짜 문신 예쁜 것 같아. 예뻐요? 이쁘네. 나는 남자의 땡땡을 보면 키스하는 상상을 한다. 그냥 얼굴? 얼굴? 오빠는요? 다리? 다리? 다리 꼬고 있어야겠다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듬직한 스타일? 듬직한 스타일. 손에 힘줄 잘 보이고 핑크색 웬툰 입은 남자? 누군지 알 것 같아. 아, 누군지 알 것 같아요? 오빠는요? 나는 섹시한데 문신이고. 누군지 알 것 같아. 누군지 알 것 같지? 아이 입이 타가지고. 오빠. 응? 나도 발라줘. 아, 짠 한번 할까? 내가 리드하는 데이트 대 리드 당하는 데이트. 오빠 리드 당할 것 같은데? 데이트는 좀 당하는 편이야.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밤에는 뭘 할지 알고? 알지. 약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뭔가 맞추는 편이야. 뭐든지? 약간 뭐든지. 그리고 너는? 낮에는 내가 데리고 다녀야겠지. 밤엔 아니고? 약간 남자가 쑥스러운 게 좋아 아니면 저돌적인 게 좋아? 난 당하는 거 좋아해. 독특한 거? 오빠도 혹시 독특한 거 좋아해? 난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. 약간 막 맞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. 나 미쳐. 오빠 때리는 거 좋아해? 아 모르겠어. 난 모르겠어. 나는 남다른 취향에 대해 존중한다. 난 존중해. 나도 존중해. 그러니까 나는 취향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내 그냥 상상 속의 판타지야. 상상 속의 판타지 이뤄주는 거 잘해. 근데 내가 서툴잖아. 오빠만 서툴지 나는 안 서툴 수도 있잖아. 안 서툴어? 뭔데? 판타지? 뭐야? 역할 끝? 아니 주인님? 아니 어?
주인님이네. 약간 내가 정복하는 그런 거. 주인님이잖아. 뭐 맞아. 혼내주세요. 나는 데이트 중 상대가 만취하면 집에 데려다 준다 대 보낸다. 이건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. 나도. 아니 지켜줘야지. 아 데려다 주겠지. 잠깐만.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. 아 데려다 줄 것 같아 나. 그 데려다 뒤로, 주기만 할 거야? 그 뒤는 모르지. 오. 그 이유는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. 오빠. 어? 나 취했어. 데려다 줄게 오늘. 진짜로? 어, 오늘 데려다 줄게. 오빠 집 가자. 아. 나 집이 너무 멀어. 재워줘 나. 아, 너 취하는 거 봐서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나는 상대와 만취해도 단 둘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.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? 그러니까 어떻게 없어? 이거는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. 너무 쉽다 이거는. 오빠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둘 다 취해서 잔 적 있어? 잠만. 잠만? 응. 아 잠만 잔 적 있지. 어떻게? 아니 너무 이제 둘 다 너무 취해가지고 진짜 잠만 잔 적은 있어. 그럼 우리는 적당히 취하자.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 안 되지. 나는 만취한 것을 후회한 순간이 있다. 난 있어. 나도 있어. 왜 후회했어? 나는 데이트를 하면서 상상한다 했잖아 마지막에. 근데 그 상상을 못 이뤘어. 너무 취해서? 근데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아. 취하면 약간 그런 기류가 흐르잖아. 그래서 막 마셨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마신 거야. 그래서 잠들었어. 근데 나랑 있을 때는 그냥 자도 돼. 왜지?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잖아. 일어날까? 취했어? 아니 안 취했어. 안 취했어? 너가 와. 오빠가 와야지. 오빠인데. 내가 아까 갔잖아. 너가 와. 주인님이라고 명령해? 어. 너가 와. 내 차례야? 내가 먼저 먹을게. 방금 키스하면서 나는 땡땡했다. 나는 처음에 우리 엄청 어색했잖아. 근데 이제 키스를 하면서 뭔가 되게 떨렸고 되게 설렜어 난. 그래서 좋았고 좀 더 너랑 친해 더 빨리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넌? 나도 오빠랑 똑같아 거의.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 약간 이런 이렇게 술 먹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떨리고 어색해가지고 일부러 좀 짓궂게 장난치고 좀 수위 높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그렇게 한 게 잘한 것 같기도 해. 우리가 썸을 탄다면 땡땡땡일 것이다. 나는 키스 때문일 것 같아. 뭔가 우리가 키스를 안 했다면 그냥 너랑 나랑 한번 보고 이제 말 수도 있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난 아까 얘기했잖아. 방금 되게 좋았고 설렜고 떨렸다고. 그래가지고 뭔가 이 키스가 없었다면 너랑 이제 만약 우리가 썸을 탄다면 이것 때문일 것 같아. 나는 오빠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일지.
되게 짧은 시간이었잖아요. 근데 첫 만남인데 궁금할 것 같아. 어떤 사람일지, 어떤 생각을 갖고 사나, 어떤 가치관인가, 좋아하는 게 뭘까, 싫어하는 게 뭘까 알아가고 싶어서. 왜 돌아왔어? 나는 진짜 궁금해서. 오늘 내려갈 거야? 같이 갈까? 같이 와. 내가?